시가 되게 멋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. 저남 의식 진짜 많이 했어요. 물론 지금도 좀 의식해요. 의식하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. 자존감을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, 예전에는 막 완전 트리플 A형. 그치? 쟤왜나 쳐다보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죠. 요즘에 나 쳐다보지? 내가 잘생겼나?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엔 진짜 그랬다고. 근데 그거를 되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어떻게 했다고요? 못 믿겠지만 전 진짜 소심함의 극치였어요. 제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와, 좀 제가? 막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다 이렇게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? 꿈이 이거였으니까. 꿈이 선생님이었으니까. 노력을 했죠. 어디에서 치열하게.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. 네가 가야 할 곳. 군대. 그렇죠?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. 나 알겠어? 모르겠어?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래. 군대에서 나를 바꿔보자. 라고 하면서 그냥 열나게 나댔죠. 저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 나대서 하극상도 하고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아무튼 그렇게 한번 바꾸려면 바꿔진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.